맥메스터비 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을 압박하는 취지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인사인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일 핵무장을 거론합니다. The threat of the potential of Japan, South Korea, others arming themselves, possibly even with nuclear weapons. That is not in China's interest, it's not in Russia's interest. 미국 당국자가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There's a real grave danger to China, to Russia, to all nations by from a North Korea that's armed with nuclear weapons. 추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한일 핵무장을 직접 경고하면서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야당에선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온 전술핵 배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의 대북 제재를 압박하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핵무장은 당연히 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측과의 핵무장 문제에 대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